안녕하십니까. 칩샷을 커버 정춘섭입니다.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꼭 직접 알기입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차지점에서 퍼팅을 할 겁니다. 지금 경사가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법 많은 경사가 있습니다. 자, 공이 차지점의 꼭지점을 향해서 진행을 하면 이 경사를 타고 차지점까지 공이 내려올 겁니다. 내려오는데 이 꼭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홀컵에 몇 개 정도 보고 이 정도 흐를 거라고 생각하고 공을 쳐주게 되면 공은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. 이렇게. 그러면 아마 이 정도 올 겁니다. 이 정도. 이 정도 올 겁니다. 여러분, 꼭지점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지점을 향해서 공을 쳐주게 되면 공이 그 꼭지점까지 다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위치까지 간 다음에 그때부터 경사를 타고 구르는 지점을 상상하는 겁니다. 상상. 네. 거기까지 공이 다다르는 것은 아닙니다. 다다르진 않고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쉬겠죠. 그래서 그 꼭지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퍼팅이 발전이 없습니다. 자, 삼각형, 대략 삼각형을 그려서 아, 요 정도면 저 정도의 그 꼭지점까지 공이 지나가다 보면 공이 방향을 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. 그럼 요 정도 오다가 아마 요렇게 흐를 겁니다. 요렇게. 그러면 꼭지점을 향해서 오다가 요렇게 쉴 겁니다. 요렇게. 요렇게 쉬겠죠. 물론 힘의 세기, 스트로크의 안정성 이런 거에서도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스트로크가 안정되고 홀드앤 홀드를 통해서 일정한 거리를 보낼 수 있다면 꼭지점 알기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아마 정확한 퍼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꼭지점을 잘 모르게 되면 공은 하염없이 흘러가게 되고 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서 3퍼팅의 주범이 되게 쉽상입니다. 퍼팅은 1m가 넘으면 일단 홀컵에 머무를 수 있도록 퍼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공이 쉴 건가를 항상 유념하고 생각하고 경사를 잘 읽어야 됩니다. 경사 읽기는 꼭지점을 통해서 잘 해결될 겁니다. 자, 꼭지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퍼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